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많이 낮춰졌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자만 갚다가 원금까지 같이 갚으려면은 부담이 커서요. 정작 신청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고민하고 있나 본데요. 재원이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서민들의 진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 또 부담이 큽니다. 지금 금리가 연 1.75%까지 내렸는데도 일부에서는 더 내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좀 더 경기를 본 다음에 내려도 된다는 의견,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분분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를 것 같습니다. 빠르면 6월에요. 시의회가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할 텐데요.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검토가 됩니다. 서민들 사는 부담은 늘기만 하네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부담입니다. 이것도 부담 중에 하나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참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부동산 시장을 아주 들썩이게 했었는데 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강원도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지난달 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비롯해 5개 시도가 합류를 하게 되는데 반값 복비의 영향을 아마 서울이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 금요기획이 있습니다. 이 반값복비 논란, 입장이 다른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요. 치열하게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Better and Different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코스피는 오늘 16포인트 오른 2045포인트, 연중 가장 높은 지수대로 끝났고요. 그렇네요. 코스닥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7포인트 오른 658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코스닥은 최근 뭐 한 7년 내 가장 높은 지수,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양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뭐 외국인이 좀 많이 샀나요? 사실 이제 외국인은 오늘은 뭐 적당히 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피에서는 한 400억 원, 코스닥에서도 한 400억 원 정도 샀는데 반대로 이제 한 2월달, 3월달만 해도 주춤했던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좀 돋보였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에서 거의 한 900억 원 정도, 그리고 보험권에서도 좀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국내 기관들이 한 900억 원 정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주식을 산 부분이 시장을 실제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관들은 원래 월말에는 좀 팔고 월초에는 좀 사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예전에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네. 월말에 이제 종가를 좀 관리하는 매수성이 좀 있었는데요.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좀 되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2월달, 3월달만 해도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뭐 그 프로로인과 관련된 자금들 또 최근에 좀 환매가 많으면서 국내 기관들이 좀 발목이 잡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약간 완화된 부분이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급 말고 좀 시장에 힘을 줄 만한 재료도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오늘 시장이 좀 급등을 보였던 가장 큰 이면은 어젯밤에 그 미국하고 이란의 핵협상이 좀 타결이 됐고 네. 이 부분이 어쨌든 뭐 유가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닌 거고요. 또 이제 중동 쪽의 건설 부분이 좀 불지 않겠는가 이 두 예. 가지가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주식시장이 오르다 보니까는 증권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어서 이제 건설주들이 거의 한 3% 정도 급등을 하면서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증권과 건설주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건설이 또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는 좀 오르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면은 중동 쪽으로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지 되나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도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네. 건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사실 이제 건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게 국내가 좀 잘 돼 봐야 해외 쪽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약간 기대치를 좀 이제 개선시켜 준 부분이 건설업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일단 코스닥 시장도 오늘 뭐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네. 사실은 뭐 올해 들어서 계속 강세를 보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진 않고요. 다만 이제 좀 특징은 코스닥은 그동안에 일종의 그 IT나 제약주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은 거래소에서도 증권주가 많이 올랐듯이 코스닥에서도 이제 금융 관련 주들이 거의 한 4% 정도 올라가면서 일단 금융주에 대한 훈풍이 좀 눈에 띄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금융 관련 업종, 그러니까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금융 관련 주라고 하면은 이제 저축은행이나 네. 아니면 이제 약간 투자 회사들, 예. 뭐 토지신탁 이런 그렇군요. 회사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여전히 네, 그렇죠. 좀 조정을 받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문제보다는 미국 내에서 버블 논쟁이 좀 붙고 있고 네. 이게 좀 쉽게 해석이 안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는 국내도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국내나 해외나 바이오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이익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불안감은 당분간은 좀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차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까지 마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신청이 됐나요? 지금 어제까지 수치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9조 5천억 원이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차 때 원래 처음에 5조만 하려고 그러다가 네.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20조를 다 써버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2차로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20조 원을 이제 추가 배정을 한 건데 어제까지 9조 5천억 원 정도가 소진이 됐으니까 뭐 오늘 몰린다고 하더라도 대략 뭐 한 5조 이내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20조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적격성만 이제 심사해서 하자만 없다면 다 대출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2차분 같은 경우에 20조가 넘어가면은 네. 집값이 낮은 순으로 이제 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 이렇게 배정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한도가 남았으니까 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은 아마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20조가 워낙 빨리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 20조 원도 금방 뭐 다 네. 한도 소진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것이 뭐 조건이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달 내는 돈의 부담은 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꼭 필요하신 분들만 어쨌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먼저 20조, 그 다음에 이번에 10조 좀 이상, 그래서 뭐 30조 원 어쨌든 이상의 변동금리 대출, 그러니까 이자만 갚아나가는 변동금리 대출이 이제는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정부가 기대했던 채무구조 개선 효과고, 대략 33만 명 정도가 채무구조 개선 효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최소한 5%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건은 정부가 커다란 어떤 당근이라면 당근이라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주요 줌으로써 이제 유도를 한 건데 이제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차제의 대출 구조 자체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바뀌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융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은행들은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은행들의 예. 불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은행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MBS 판매 같은 것들 좀 한도 늘려준다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물론 이제 그 주택 저당증권. 예, 주택금융공사가 예. 보증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출하는 은행들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장기 대출이고 경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리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론 이게 담보 대출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토대로 이제 MBS도 발행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새로운 환경이니까 은행들도 사실은 예, 부담은 됩니다만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죠. 은행들도 네. 그냥 단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 그냥 뭐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하는 그런 관행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져야죠. 그런 네. 거는. 예. 그리고 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돌아보게 된 게 정말 여기도 끈끈한 그 인간관계가 있구나. 네. 탈피아라고 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없앤다고 하는 대책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이게 좀 나왔군요. 그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땅콩 회항 사건 나고 국토교통부의 이제 항공안전감독관이라는 쪽에서 네. 과연 이것이 그 당시 땅콩 회항이 이게 안전성, 항공운항 안전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알고 봤더니 항공안전감독관들이 대부분 대한항공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제 현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걸 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압도적으로 큰 항공사가 대한항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출신들이 대부분 항공안전감독관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88%가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이 88%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착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른바 칼피아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부가 이번에 항공안전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이 개선 방안을 오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은 이 감독관 가운데 칼 출신, 그러니까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지금 88%에서 매년 10%씩, 예, 10%포인트씩 낮춰가지고 2019년까지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외국인 감독관도 한 명 채용하고 내년 이후에 두세 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을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도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줄이면은 나머지 자리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출신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유착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예. 어쨌든 한 군데서 독식하는 것보다는 라이벌사가 되면은 뭐 글쎄요 그. 서로 좀 견제하는 효과는 네. 최소한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 항공업계의 저변 절차가 높지 않아가지고 네. 이 두 군데 아니면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뭐 외국 항공사라든가 외국인 출신들을 뭐 일부 이 충원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 전에 근무했던 항공사에 대해서는 채용 직후에는 일정 기간 감독을 못하도록 한다라든가 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두 명이 합동 점검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엔 대한항공 출신, 아시아나 출신 이제 짝을 이뤄서 하게 되겠죠.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또 보이지 않는 유착이 또 어느 정도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완전한 근절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그 땅콩 회항처럼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이런 어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통상적인 것보다 3배까지 물린다. 이런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뭐 과징금 내고 말어라고 하면 절대 근절되진 않을 거고 예, 네. 이런 것들이 현실성 있게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그 뭐랄까요 유착 문화, 네. 출신 어디 출신이니까 무슨 피아 하는 논란, 관피아 뭐 다 이제 그런 게 같은 맥락인데 네.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그렇죠. 게 되지 않으면은 예. 뭐 글쎄요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뭐 과거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항공 출신들이 거의 뭐 100% 이걸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구성을 조금 다양화하는 네. 게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유착 문화에 대한 근절이 더 필요하겠죠.
새벽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유사들도 그렇고 우리 건설주들도 오늘 많이 오른 걸 보니까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이란 핵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뭐랄까요 하나의 그 잠재적인 리스크였고 뭐 이제 뭐 이란 핵 해결되면 이제 북핵만 남은 거지만. 네. 어쨌든 중동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란에 대한 아무래도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6월 이후에 아마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건설사가 현지에 나가서 이제 뭐 이 복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이란산 원유가 이란 제재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처음에는 완전 금지가 됐다가 네. 좀 예외를 받아가지고 과거 도입 물량이 한 절반 정도까지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 제재 전에 8,700만 배럴을 연간 들여왔는데 네. 지금 들여오는 거는 4,400만 배럴이니까 한 절반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란산 원유가 단계적으로 좀 도입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국제 유가는 이란산 네. 원유가 국제 시장에 풀림으로써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래서 가격이 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뉴스 한뼘 깊은 경제 이슈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미래 시점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종이에 적어서 주는 거죠. 보통 기업이 물건을 샀는데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했을 때 외상 개념으로 이것을 발행합니다. 이걸 많이 발행해놓고 나중에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기도 하죠. 이건 무엇일까요? 1번 어음 2번 얼음 땡 3번 어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기 그 동물원에서 누가 우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보기를 알려주는 거였군요. 오늘 생생경제 퀴즈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주는 건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많이들 발행하고 받고 하는 겁니다. 막지 못하면 당연히 부도가 되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어음, 2번 얼음, 3번 어흥입니다. 이 3번이 좀 어색해가지고 전 잘 못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기는 1번 어음, 2번 얼음, 3번 어흥입니다.
정답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아마 중국어 수강권도 같이 추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찾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어떤 한 영화 한 편을 찍는데 네. 매년 15분씩 찍어서 12년 동안 찍는다.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네. 이렇게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입니다. 한 게 러닝타임이 한 3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네. 예,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비포 시리즈 한 네. 감독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 사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시간으로 영화를 만든다. 네. 이런 평을 받는 감독인데 왜 그런가. 말씀드렸던 그 비포 그 시리즈 네.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네. 세 편을 매 9년마다 무려 27년간 찍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주인공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포 시리즈에 나왔던 주인공도 같이 늙어가고 이 영화를 보던 관객들도 같이 늙어가는 네.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보이후드도 이제 그런 형식으로 영화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보이후드에는 또 비포 시리즈의 주인공인 에다노크가 또 주인공의 아빠로 또 출연하기도 합니다. 거의 그 이 감독과 이 영화 배우는 같이 가는 것 같죠, 그냥 네. 페르소나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영화를 찍다가 내가 죽으면 대신 찍어달라 에다노크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험하게 늙었다는데 에다노크도. 근데 이 아이가 참 예쁘게 자라나가잖아요. 네. 예, 메이슨. 네. 예. 우리 보통 영화 보면 사실 아역배우 따로 있고 네. 주연배우 따로 있는데 이 영화는 아역배우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메이슨이 6살 때부터 18세까지 쭉 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담기 때문에 네. 아역배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네. 그 감독의 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만다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엘라 콜트레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성장 기록이 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6살 꼬마 메이슨이 18살 때 이제 대학 새내기가 될 때까지의 이런 성장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엄마는 올리비아인데요. 세 번 결혼하고 또 세 번 이혼을 합니다. 첫 번째 남자 음악을 사랑하지만 무능력했고요. 다음 두 남자는 능력은 있지만 또 주정뱅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남자아이가 바로 메이슨.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가 아까 말씀하셨던 사만다입니다. 네. 이제 메이슨과 사만다는 이제 친부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또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메이슨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고요. 이제 떠나면서 영화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게 12년간의 그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려다 보니까 네. 예,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여기서 영화 속을 좀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Let me go. Hey, stop. Put the barrier.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your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 guys ready to have some fun? Yeah! Looks like you use the bumpers. You don't want the bumpers. Life doesn't give you bumpers. Goddammit. We have a new student joining us today. Hey, dude. Welcome to the suck. Mom. Have you been drinking? A little bit. Oh. Hey. Where do you want to be, Mason? What do you want to do? 이 노래 듣다가 저는 마이크가 올라오는지도 몰랐네요. 네. 예, 굉장히 좋아요. 이 노래도 히어로. 네,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이고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찾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경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메이슨 어릴 때 사실 메이슨 보면 되게 호기심 많은 꼬만데요. 그렇죠. 이제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심미적인 감각이 뛰어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진을 찍죠. 네. 그래서 이제 귀걸이하고 또 손톱에 네일 아트도 하기도 하는데 해병대 출신이던 세 번째 아빠 이렇게 힐난합니다. 여름에는 귀걸이 달고 다니더니 이제 매니큐어냐 너 여자냐 뭐 이런 얘기죠. 네. 주변 사람들도 이 메이슨의 성격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이슨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이제 정작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변 사람들 메이슨의 성격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메이슨 성향이 원래 그렇다. 만약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면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는 이런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발생한 원인을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 이런 문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로 다 돌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외부 상황이나 환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이라는 게 붙은 이유는 이런 심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매우 보편적이고 너무 쉽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귀인 오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죠. 만약 네. 어떤 아이가 공부를 못했다. 네. 야, 넌 원래 게을러. 이러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냥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로 정의를 해버리면 쉽습니다. 뭐 예컨대 뭐 한국에서 뭐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 일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개인적인 힘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도 원래 안 좋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또 지역적인 편견도 많죠. 많죠. 뭐 서울 사람들은 어떻다. 네. 경상도 어떻다. 전라도 어떻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각기 환경이 다르고요. 상황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이기 때문에 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근본적인 귀인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여학생들 보면 뭐 수학 성적 안 좋다 이러는데 여자라서 안 좋다.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동기를 예, 네. 찾지 못한 것도 있는데 예. 그냥 여자니까 뭐 수학을 못한다. 뭐 남자니까 언어 못한다.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근본적인 귀인 오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의 그 총장을 지내신 로렌스 서머스도 이런 귀인 오류를 범하셨잖아요. 네, 여자들을 그렇죠. 무시하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제가 막 따지고 이러면은 아 여자라서 역시 일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본적인 귀인 오류로군요. 네 맞습니다. 예. 다른 사례들도 좀 있죠. 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버스를 탔습니다. 네. 근데 노약자 자리에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네.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아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넌 애미애비도 없냐? 이렇게 강하게 야단을 치고요.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네, 또 버스에서도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네. 학생 너무하다. 그런데 마지못해 이제 청년이 일어나는데 알고 봤더니 청년이 다리를 심하게 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약자는 이제 고령자는 나이가 많고 힘들다. 저 청년은 튼튼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근본적인 귀인 오류에 빠져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또 한계도 있죠. 네, 맞습니다. 한계가 아주 많죠. 네. 일단 판단을 할 때 잘못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여론조작 같은 데도 악용이 되기 쉽습니다. 과거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후세인을 악의 축으로 몰았는데요. 네. 그때 당시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이꼴 나쁜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론을 만들기가 쉬웠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어떤 일들이 터지면 혹시 북한 수행이 아니냐 네. 먼저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데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또 좀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물증을 찾기 전에 단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 방향 설정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의 차원이라면은 문제가 덜할지 모르지만은 조직의 차원이다. 그럼 뭐 최고 경영자다.
남의 돈을 많이 굴려주는 투자자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조직의 장이 된다든가 네.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주식은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없는데. 네, 이 대기업 주식은 절대로 예, 안 떨어진다. 네. 혹은 이 상품은 무조건 안 팔린다. 이렇게 했었을 때 과연 좋은 어떤 투자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과거에 보면 무슨 무슨 증권사에서 냈던 어떤 펀드 무조건 좋다. 아, 네, 많았죠 이런 주, 거. 예, 주선적이 있었죠. 네. 이제 이것도 바로 이제 근본적인 귀인 우리에 이제 빠졌던 그런 대표적인 겁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절대 떨어진 적이 없더라. 그래서 무조건 사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장 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했을 때 네. 과연 이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럼 영화로 돌아가서 보면 이 메이슨이 조금 염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내성적이고 이런 것은 외부 환경 탓이 큰 것으로 밝혀지죠. 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는 안 합니다만 네. 사실 좀 상상을 해보면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미 엄마가 세 번이나 이혼을 했고요. 네, 아버지가 셋이나 되죠. 네, 그중에 이제 의붓 아버지 두 분을 만났는데 주정뱅입니다. 네. 심지어 폭력도 쓰고요. 그렇죠. 뭐 때리기도 하고 어머니 때리기도 하고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좀 염세적이거나 내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 참 이상하다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 이런 환경이 결국 또 예술적으로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니까 네. 보통 보면 또 예술가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고독하고 뭐 외롭고 이러다가. 네. 전 고독하고 외로운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배인자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지변적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지배인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지배인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금요일에는 또 책도 만나야죠.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 없는데. 네, 뭘 물려줘야 된다고. 벌써부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예. 예. 이 책은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자녀를 위한 금융교육서?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자녀들에게 읽히기보다는 부모들이 먼저 읽고 자신들이 어떤 경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정말 네.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경제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거든요. 맞아요. 더 이상 성장과 풍요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교육에 많은 돈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사교육이나 다른 영어 수학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이 경제 금융 관련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자는 돈 버느라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들 그리고 자녀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 그들은 네. 너그러운 부모가 아니라 무책임한 부모다. 왜 뜨끔하죠? 저 또한 뜨끔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확연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경제 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네.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저자는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분인가봐요? 정말로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네. 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재무 분야에 또 경제 교육 분야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이에요? 데이브 램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아마 이분의 쇼, 라디오 쇼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 600만 명이 듣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데이브 램지 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재무 상담 같은 걸 해주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데이브 램지 또한 한때 무책임한 부모였습니다. 아,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큰 소리 그렇죠. 칠 수 있는 거군요. 어느 정도였냐면 네. 파산하고 나서도 자신이 왜 파산했는지를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흥청망청 썼고요. 네. 문제가 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던 그런 아버지였죠. 네. 근데 지금은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승리한 아버지로서 현재 재무관리 및 사업 상담 분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재미있는 게 네. 데이브 램지와 공저자로 표시된 레이첼 크루즈 둘은 부녀사입니다. 성은 다른데 아마 뭐 시집을 갔거나 시집을 갔으니까 그런 모양이군요. 예, 성이 바뀌었죠. 예. 레이첼 크루즈는 1988년 데이브 램지가 파산 신청을 할 때 태어난 딸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잃고 무너지는 과정을 본 게 아니라 파산 선언하고 맨손으로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함께 자란 아이입니다. 그럼 완전히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죠. 자란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공짜로 참여해서 네. 자녀로서 내가 부모에게 어떠한 경제 교육을 배웠는지 그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작년에 미국에서 출간돼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엄청난 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요? 한번 책의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날 테이블에 앉아있는 내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그 여성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평가를 나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 그녀는 내 책 한 권을 집어들고 값을 치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데이브 씨, 아주 훌륭한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학교에서도 왜 기본적인 돈 관리법을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인데 말이에요. 그녀의 말이 옳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돈 문제에 미숙한 이유가 어려서 돈의 이치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이라도 돈의 이치를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동안 자기 자녀에게 돈의 이치를 전혀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에 못내 아쉬워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매체에 출연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수백만 청취자를 만나 상담하고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할 때마다 이와 똑같은 장면과 질문이 반복됐다. 우리는 어째서 자녀에게 상식적인 돈 관리 원칙을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부를 쌓은 사람들, 그리고 부에 대해 건전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거나 돈을 숭배하지 않는다. 대신 돈을 경계하고 자녀들에게 돈을 다루고 관리하는 법을 확실히 가르친다. 이는 부자들의 집안 전통이다. 네, 그래서 부자가 대를 이어서도 부자가 되는 걸까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예, 돈을 관리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벌건에 쓰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관리라는 표현에 사실 익숙지가 못한데요. 돈을 관리하는 건 습관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네.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부모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돈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렇죠. 매일 부부싸움하면 돈 때문에 자녀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성장한 아이들은 거의 네. 무방비 상태로 살벌한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나 저 어렸을 때는 아껴야지 잘 산다가 그 미덕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네. 예,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 밖에 앉아 계신 우리 피디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부모님이 은행원 출신이셨대요. 아, 예. 어릴 때부터 오래하셨죠.
버는 만큼 써라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예 가르침이시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아, 버는 만큼 다 써서. 버는 만큼 다 써서요. 그만큼 이게 사실 예. 부모의 경제 습관과 경제관념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고성장 고소비가 미덕인 시대 또 요즘 뭐 무엇이든지 다 대출을 할부 예. 이걸로 구입해서 천천히 갚아도 되는 시대 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습관들을 갖게 해주면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자들은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들로부터 제대로 된 경제관념과 가치관을 좀 배워야 되고 네. 그것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서 이걸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 경제관념과 가치관 교육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동, 소비, 저축, 기부, 네. 예산, 부채, 자족 이렇게 항목으로 나누어서 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고백과 함께 현명한 돈 관리 원칙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알려줬어요. 아, 그랬군요. 예, 설에 그냥 절 꼬박 하고서는 막 돈 챙겨가는 걸 너무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이에요. 생각하는 예.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고는 있는데 이 책에는 훨씬 더 고급한 그런 예. 조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 나이대별로 언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네. 예, 이런 전략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읽어봐야겠네요, 진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워낙 아이들이 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받는 것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시키면 되게 부모 스스로가 죄의식을 느껴요. 전 그렇진 않아요. 네, 이 저자들은 네. 양치질이나 목욕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노동이라는 사실을 네. 일깨워줘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네. 일하면 돈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한다. 이게 사실 자본주의의 원칙인데 이걸 일찌감치 체득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요. 전 이건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예. 너무 일찍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에요. 한 4살 무렵부터 예. 아주 사소한 집안일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줘야 되는데 네. 아이들에게 잘했다라고 해서 어떤 돈을 줄 때도 이걸 용돈이란 말을 쓰지 말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돈과 노동의 상관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일종의 수고비?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네. 돈을 아이들이 벌게 되면 이것을 관리하는 법을 함께 알려줘야 되는데 네. 저자들은 소비, 저축, 기부 이렇게 각각의 세 개의 봉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 이것도 좋네요. 네, 그래서 네. 돈을 벌으면 그중에 내가 소비할 돈은 이쪽 봉투에 네. 저축할 돈은 이쪽 봉투에 네. 기부할 돈은 나머지 봉투에 네. 봉투를 만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줬다고 그러는데요. 아. 중요한 어떤 사항들이 책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 저자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빚을 부추기는 사회고 네. 신용카드 권하는 사회고 아, 그렇죠. 신용평점의 유혹에서 정말 과감히 벗어나야 되는 게 필요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을 쓰도록 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이죠. 그게. 그렇죠. 부모가 예. 또 현금을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신용카드로는 절대로 책임감을 배울 수 없다.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신용카드라는 카드로 지은 집과 하우스 오브 카드인가요? 예. 현금이라는 예. 반석 위에 지은 집. 네.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자. 이렇게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영수증을 꼭 챙겨라라는 걸 알려줬고 아이들 그렇죠. 아직 카드가 없으니까. 눈에 보여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그거를 꼭 붙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이 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경제 돈 관리 법칙과 함께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법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건데요. 네. 주말 되면 아이들과 함께 뭘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네. 마트에 가는 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 마트 안 데리고 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냥 다 내가 살 것으로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마케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네. 것이고요.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무분별한 소비 풍조에 감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방법. 네.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만에 이르도록
만들고 맞아요. 있는데 네. 자족하는 거, 감사하는 예. 거 이런 훈련들을 시켜서 항상 내가 가진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 또한 예, 정말 중요한 경제 교육이다라고 저자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버는 만큼 써라라는 게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네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예, 그러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벌 수 있는 만큼 쓰는 것이 빚을 지지 않는 방법이고 그렇죠. 예. 불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꼭 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 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금요일인 오늘은 생생경제 퀴즈 있는 날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증서인데요. 보통 기업들이 이걸 많이 발행을 해놓고 외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는요. 1번 어음, 2번 얼음, 3번 어흥입니다. 1번 어음, 2번 얼음, 3번 어흥. 정답은요. 오늘 방송 끝난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방금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책을 보내드리고요. 또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1241님. 보기 나오기 전에는 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1409님, 옛날에 이것을 일당 대신 받기도 했는데 이젠 추억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3782님,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입니다. 부도 맞은 이것 다 합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과 함께 정답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기 1번 어음, 2번 얼음, 3번 어흥입니다. 샵의 공구사업으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 입장 다른 두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